안녕하세요.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아침 7시 36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어제 화요일 날 일성 건설 대응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일성 건설 건설주인데 어제 이 뉴스가 떴는데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재건축과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시키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보통 그 뉴스가 올라오면 건설주가 올라오는데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아침 조간신문,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이게 톱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건설주 움직임이 미약합니다. 오히려 미약한 게 아니라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일성건설은 어제 도지 형태로 끝났습니다. 이 뉴스에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 또 늘려주는 이런 그 상향하는 이런 법안이 또 주요 공개 내용으로 공개됐습니다. 2월 달 중에 발의를 할 예정인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택지 이런 특별법 적용을 받을 것이다. 안전진단은 아예 면제하고 완화하는 이런 특례. 이게 건설 관련 건설주에 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재건축의 물꼬가 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성건설 같은 이런 건설주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의 주요 단지 재건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곳이 한 45개 지역이 있는데 기준 완화로 이런 그 안전진단이 속속 통과될 것이고요.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단계가 많지만은 큰 장애물 하나 중에 이러한 그 장애물이 통과됐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한 단지도 많은데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이러한 그 법안으로 갈 거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의 속도가 가해질 거라 지금 움직이지 않지만요, 건설주, 좀 장중에 뜬금없이 또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재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지만은 더 반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파월의 물가 하락세는 시작됐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월에 깜짝 고용 증가세 이후로 의장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는데요. 조금 의아합니다. 올라올 요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애플주 또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상황이 좋은데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451포인트입니다. 2500선의 이 저항대에 걸려가지고 245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2500을 뚫고 올라가야 2월에 1월에 그 랠리를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갈 것 같은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772포인트, 772포인트를 또 딛고 일어나서 800포인트까지 바라봐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올라올 만한 호재 뉴스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터키, 튀르키예의 강진 때문에 사망자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의 지금 2,500명가량 넘어서고 있고 지금 상당히 눈이 많이 오고 추위가 상당히 추워서 구조에 난항을 겪는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이또 도움을 줄 여러 그 구조대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터키를 돕기 위해서 지금 손길이 굉장히 많은데요. 악천후에 또 여진이 계속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것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 경제적인, 그리고 세계 튀르키예 지진,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뉴스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AI 챗봇, 이게 완전히 열풍인데요. 미중 간에 지금 정찰 풍선 악재도 있는데, 이런 악재를 AI 챗봇이 완전히 지금 덮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이 미중 정찰 풍선과 관련돼서 엄청 악재가 껴야 되는데, 어제 그래도 우리 시장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중요 증시들도 상당히 이 중국과 일본이 상반된데요. 중국은 올랐는데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모두 올랐습니다. 이런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AI 챗봇 출시, 뭐 이런 중국의 검색 엔진, 최대 검색 엔진이 바이두인데, 바이두에서도 AI 챗봇 이런 것을 테스트하고 정식으로 3월 중에 선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AI 챗봇 시장이 완전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이슈가 강할 때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을 품은 김기현,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 어제 또 나경원과 이렇게 또 손을 잡고 반윤으로 지금 안철수는 찍혀 있는데, 나경원을 품은 김기현이 다시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각 변동이 있는데요. 이제 김기현과 안철수 삼고초려 끝에 이제 나경원과 사실상 연대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는 지금 반윤으로 찍혀가지고 윤한연대로 썼다가 완전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적으로 낙인을 찍고 일부 지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한달 정도 남겨놨는데요. 후보 간의 이런 합종연횡, 이합집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친윤의 표심을 넘긴 김기현, 그리고 또 경쟁자 안철수,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안철수는 대통령실부터 또 사실상 이렇게 불릴 만큼 반윤으로 완전히 찍혀가지고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좀 침체 국면에 있고 하지만은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없다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 하얀 머리의 여자분이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AI 챗봇 말고는 움직일 만한 요소가 없어서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종가매매 종목이 일선건설입니다. 오늘 이 도지 형태에서 치고 올라올지, 아까 보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일선건설 계속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평화 산업 우리의 관심주고요. 그리고 시멘트 관련 성신양의 또 관심주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또한 무선충전 테슬라 관련 이 유라테크도 우리의 오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관심주 세 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산업, 성신양의 뉴라테크 이렇게 세 종목이 관심주고 일성건설 우리의 오늘 종가매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AI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어제 우리 비트나인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못 댔는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고 올라왔습니다.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I 챗봇 GPT와 관련된 후발주인데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제 디스플레이 텍을 시초가에 대응했는데 성공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전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3 플러스 1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아직까지는 AI 챗봇이 완전히 강세인데요. 유엔젤도 지금 AI 챗봇, 구글이 챗 GPT에 맞설 대항마 공식으로 발표할 이런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같은 경우에도 이챗 GPT 관련 이러한 그 관련 발표가 있고 또 AI와 관련된 테마가 정말 강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네이버 서치 GPT 그리고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AI와 관련한 건데요. AI가 정말 강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AI가 우리 시장에 아주 가장 빅이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AI 반도체도 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가지고 뭐 미국 IRA 이런 세부 시행령 확정된다 그러면 이 2차전지가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양극재가 관련 회사들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성건설 우리 오늘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관심주 세개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유라테크 무선 충전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답보 상태 있지만은 크게 갈수 있는 이러한 그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김기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철수의 지금 이 조금 밀리는 듯하지만 이 나경원과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합 집산의 이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안철수보다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제 김기현 관련주 나무기술이 아주 크게 치고 올라왔고 또 남성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관련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는 테마입니다. 삼성의 구글, 퀄컴, XR 협력 추진 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봐줘야 될것 같고요. 어제는 알루미늄 관련주가 좀 올라왔는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200% 관세 부과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삼화 알루미늄 또 조일 알루미늄, 알루코 이런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웰크론 한텍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잠잠하지만은 저점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도요.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생산자 책임 재활용에 포함한다는 이러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테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크게 지금 AI 인공지능 말고는요. 움직일 만한 테마,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만한 테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오늘 3 플러스 1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매매 일성건설, 그리고 평화산업 성신양의 유라테크 이렇게 세 종목으로 오늘 관심 있는 매매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수요일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